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4회 모의고사 풀겠습니다. 자, 그동안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신의 집중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빛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동사에 있습니다. The function of language, 언어의 기능은 is to enable, enable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nable은 두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주어가 안 되고 enable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즉 오형식 문장을 이룰 때 투부정사를 치르는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즉 1번과 3번인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1번이냐, 아이디어가 서로서로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사람이 아이디어를 소통하죠. 1번이 정답.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그 블랭크 자리에 되어 있는 부분이 끝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The peculiar colors of many animals, more especially of insects, so closely resemble the soil or leaves or bark on which they habitually live they are difficult to se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eculiar colors of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의 독특한 색상은 곤충들에 대해서 더더욱 특이하게도 아주 아주 서로서로 밀접하게 토양이나 잎사귀나 껍질에 닮았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서식하는 그러한 껍질, 나뭇잎, 토양. 그래서 그들은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이 뭡니까? 그죠?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적응적 능력이죠. 따라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문제에 보시면 거기에 자, that best blended with an environment. 환경과 최상으로 섞여지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해서, 자, 불가피하게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그러한 종들은 바로 환경에 가장 잘 섞여 있는 그런 종이었다. 어떻게? 적으로부터 그들을 숨겼던 환경, 적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준 환경. 그래서 2번에 concealed가 숨기다, 자신들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2번이 가장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은 지속성을 제공해 준 환경, 적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준 환경, 세 번째 그들의 색상을 변화시킨 환경, 그들의 적을 파괴시킨 환경, 2번이죠. 세 번째 갑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당신이 반드시 볼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동물들은 열대우림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수백만 마리의 곤충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어동사의 수일치로 일단 골라냅니다. The only alive animals가 주어고요. You can be sure to see. 이게 수식어군데 animals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is가 아니고 are가 되겠죠. 따라서 2번과 4번이 일단 골라지고 The only living은 living은 살아있는 뜻으로서 명사 앞에 쓸 수 있으나 4번의 alive는 명사 앞에 쓸 수 없는 단독 사용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4번 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새로운 제품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린다. Like a hot cake 그러면 뜨거운 케이크처럼, 그죠? 날개에 돋친 듯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회사의 new product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지고 있다.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런 거죠. 팔리다의 셀이라든지 또는 익다라든지 쓰다라든지 또는 닦기다라든지 그죠? 또는 씻기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벗겨지다, 껍질이 필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사진이 찍혀지다의 포로그래프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이 주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형식으로 쓰일 때 일형식
동사에 쓰일 때 수동태로 안 써요. 수동태 불가. 무슨 얘기냐면 this surface, this surface 이 표면이 닦인다, 닦인다, 잘 닦인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면은 닦는 게 아니라 닦여지는 거지만 그냥 cleaned라고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is cleaned라고 쓰지 않습니다. 또는 is being cleaned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1번이 정답. 자, 5번 갑니다. 다음 대화 중 어울리지 않는 것은? 4번 보시면 What does he look like? 자, 이거 차이를 아느냐 이거예요. What does he look like? 그러면 look like라고 물어보면 외모를 물어보는 거죠. 외모. 그 사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얘기고 does가 아니고 what is he like? 그러면 이때는 물론 what은 like의 목적으로 똑같이 쓰입니다만 is like 그러면 이것은 성격이나 인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외모가 그런 뜻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은 크고 코가 뭐 크고 입도 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모든 선호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당신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많은 걸 가질 수가 없죠. 성격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hat does he look like가 아니고 What is he like? What is he like?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Congregate 하면 무엇을 모으다 또는 모이다 이런 뜻인데 Traverse는 횡단하다, 그죠? 두 번째 Assemble, 모으다, 모이다 Distinguish, 구별하다 Divulge는 폭로하다 누설하다, divulge, spill the beans, 폭로하다, 비밀을 누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6번에 2번 정답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dismal 그러면 침울한, 그죠? 침울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his effort to link common structures with effectiveness라고 되어 있는데 자, 효과적으로 보통의 구조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보통의 구조물들을 일반적인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아주 침울한 실패로 끝났다. 그 사람은 그러한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침울하다. 1번은 죽음을 이끌어낸, 두 번째는 잘 연결되지 않은, 3번은 슬픔이나 우울함을 일으키는,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은 개념적, 사색적, 그렇지만 증명되지 않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crackdown 그러면 뭐 경찰들이 오늘 밤에 뭐 유흥업소를 단속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할 때 crackdown이라는 말을 씁니다. crackdown. 그래서 1번의 cast aside는 버리다, 포기하다. warn severely는 엄중히 경고하다. move around는 이동하다. enforce laws는 법률을 실행하는 거고 집행하는 거니까 단속하다. 4번이 정답이죠.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문장 중에서 문법상 틀린 부분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의 to make는요. 그 앞에 부분 보시면 blacksmith's 대장장이 앞에 ordered라고 되어 있는 동사가 his blacksmith's 그의 그러한 대장장이들더러 to make helmet, 창, 그리고 그죠? 어떠한 무장의 칼 등을 만들도록 그래서 오더목 투구정사 2번 문제 없고요. 또 1번 보시겠습니다. 원이 주어고 오브부터 cleverest uses까지 묶고 오브부터 psychological war까지 묶으면 원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의 was 맞습니다. 세 번째 외어는 관계부사 관부 완전 관대 불안이니까 관계부사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보겠습니다. 적의 지도자가 확실하게 확신할 것이다.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그 뜻이니까 적의 지도자가 확실히 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의 한 가운데에 그것들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외워도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란 원리가 딱 맞습니다. 4번에 was belong to 안 되죠. 이 belong은 belong to라는 이 동사는 뭐뭐에 속하다라고 해서 possess, have 동사와 같이 소유 동사로서 진행형 불가, 수동태 불가죠. 그래서 진행형 불가, 수동태 불가.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4번에 그냥 belonged to, was를 지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1번에 보면 step on the gas는 그죠? 여러분 자동차에 클러치를 쫙 엑셀러레이터를 꽉 밟아버리면 그죠? 가스를 팍 주입하니까 차가 빨리 나가죠. 속력을 내다 speed up 되겠고요. 두 번째 run of the mill 그러면 보통의 일반의 공통의 이런 뜻으로서 very excellent가 아니라 very common 그죠? very normal 이런 뜻으로 쓰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drive up a wall 그러면 환하게 하다 drive me up a wall 그럼 나를 환하게 하다 환하게 하다 뜻이니까 be angry got made him angry get angry 됐습니다. 4번에 make head or tail 그러면 이해하다 꼬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안다는 것은 make out 이해하다 잘 됐죠? 2번이 틀렸네. 자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시간 10분 정도 소요됐죠?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도 요 정도 속도로 풀어야 여러분이 독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이상 남을 겁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프로액티브 그러면 사전 행동적인 또는 리액티브 그러면 반항적인, 반동적인, 역행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리미리 행동하거나 행동에 대해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역행적 성향을 가진다. 자, 역행적 학생은 바로바로 계속해서 어떤 숙제에 대해서 늦게 내고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아유, 내가 제때 할 수 있었었는데 내 숙제를 가지고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뭔가 항상 일이 발생하지. 반대로 사전 행동적 학생은 생각한다. 내가 스케줄을 세우고 그래서 나는 곧 내 숙제를 완전하게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블랭크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액티브 person, 사전 행동적 사람은 대조적으로 look upon ASB, A를 B라고 여기다. look upon ASB. 에이를 비라고 여기다 라는 뜻이니까 이때 룩어폰의 개념을 refer to 또는 think of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이를 비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어리석인 행동이라고 본다. 사전 행동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지적 행동이다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일시적 감정이다. 4번은 바로 지속적인 기쁨의 원천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계속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서 기쁜 일만 일어난다면 세상에 범죄가 어디 일어나겠어요. 그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4분의 3, 기쁜 일이 4분의 1. 이래도 참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죠? 11번에 2번. 12번 보겠습니다. An old lady was walking with a basketball. A basket down the middle of a street to the great confusion of traffic, the no small peril to herself.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겠네요. 한 노숙녀께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바구니를 들고 길 한복판을 따라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며 교통혼란을 일으키며 자신도 대단한 위험에 처한 채로 길 한복판으로 바구니 들고 차들도 엄청난데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It was pointed out to her that 데디아에게 데디아와 같이 그녀에게 사람들이 지적하였다. 도보가 있는데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기한 길은 도보요 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겠어. 우리도 자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노숙녀에게는 댓과 같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자유라는 것이 그러한 도보 패신저가 바로 도로의 한복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격으로 부여한다면 그것은 또한 택시 운전자가 사이드워크로 도보로 운전해 갈 수 있음을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동차도 네가 걸어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저 결국 자동차 있는 쪽으로 막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면 이러면 대단 규칙이 깨져서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리고 that the end of such liberty 이와 같은 자유의 그러한 끝은 이런 자유를 주는 종말은 뭐뭐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1번 차별적인 공동체일 것이다. 자연적인 재해일 것이다. 총체적인 혼동이 올 것이다. 나약해진 정부가 될 것이다. 3번이 되겠죠. 그러면 규칙이 깨져서 난리가 아니겠죠.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래야 되는데 서로 뭐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면 그저 순식간에 그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천지겠죠. 자 13번 갑니다. 태양은 is composed of very hot gases. 매우 뜨거운 가스로 구성되어집니다. 때때로 이러한 뜨거운 가스의 일부는 약간 식기도 합니다. 더 식은 그러한 가스들은 어두운 점처럼 보입니다. 태양 위에서 그리고 일명하여 태양흑점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차갑지 않습니다. 아, 심지어는 가장 차가운 흑점이라도 가장 뜨거운 지구상의 화재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 반면에 흑점이라는 것은 크기는 변화하고 형태도 변화합니다. 그들이 대략 30일 정도 지속되지만 일부는 훨씬 더 오래거나 더 짧은 시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은 흑점들은 단지 며칠 지속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더 큰 흑점들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흑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전달해주는,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댓과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태양의 흑점은 태양의 흑점의 1번 형성, 지속기간, 출현, 기능이 태양 흑점의 크기와 관련이 된다. 그죠? 흑점이 크면 그만큼 크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결과적으로 그죠? 뭔가 지속될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거니까 그 흑점의 기간이 결국 흑점의 크기와 관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또는 짧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14번 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Most people have answered their questions politely.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질문에 공손하게 답했으며 하지만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have not been so friendly.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every 10 years the Census Bureau in the United States hires people to count the population. 자, 매 10년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인구를 셀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for 200 years census takers, 200여 년 동안 조사국, 조사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곤 했으며 말을 타기도 했으며 심지어 헬리콥터로 비행을 하곤 했습니다. To find, 찾아서 그리고 세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 전역에서 자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에 공손하게 답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정다감하게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when a farmer in Texa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한 농부는 쟁기질을 그의 들판을 쟁기질하면서 멈추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센서스 조사원은 동의하였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하기로 매번마다 농부가 그런 드롭바이 돌아오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질문 하나씩 하기로 참 그죠? 우리 같은 패서라도 세워놓고 질문하는 게 맞겠지만 그 정도로 그죠?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질문을 던졌죠. 그것은 무려 인터뷰하는데 5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a direct tax on persons
called income tax is used. 자, 사람에게 부과하는 직접세는 일명 소득세라고 불려지는데 그것이 쓰여지게 된다, 이용되게 된다. 그것은 적용되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지만 그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 납세자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죠? 가난한 자는 내지 않지만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직접세라 하고 일명하여 income tax, 소득세라고 한다. 또 역시 많은 것들이 그 나라로 수입되어지는, 그 다음 문장이죠. Countries with direct taxation nearly always have indirect taxation too. 자, 직접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항상 역시 간접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나라로 수입되어지는 많은 물건들은 세금이 부과되어지고 일부 나라에서는 바로 또한 역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건 뭐야?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Various kinds of taxation.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Daniel, a 12-year-old boy. 다니엘은 12살짜리 소년입니다. Enter a chat room one day. 어느 날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그의 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소년, who was in the room. 또 그 방에 들어왔던 또 다른 소년이 greeted Daniel. 다니엘에게 인사했고, they proceeded to chat. 그들은 채팅을 하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They discovered that. 그들은 발견했죠. 그들이 둘 다 White Sox 팬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 소년은 타이핑으로 입력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야구 경기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실제 이름은 뭐냐? 너의 집 전화번호는 뭐냐? 라고 대니얼은 흥분했고, 그리고 경기에 갈 생각에 흥분했으며 그는 그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들이 글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의 기원도 토론했고, 대니얼은 대과 같은 사실을 썼죠. 그의 grandparents, 조부모들께서는 뭐 Holocaust survivors, 그죠?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유럽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풀려난, 그리고 바로 in concentration camps,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된 직후 자유로 풀려난 유럽 출신의 홀로코스트 희생 생존자다. 이렇게 2년 동안, 그죠? 그랬더니 다른 소년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로그드 오프라인, 로그오프에 버렸다는 거죠. 로그오프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5분 이내에 대니얼은 수 없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다이즈 유태인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그죠, 우리 오늘날 인터넷에 폐해가 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악플, 이런 것이 되겠죠. 3번 정답. 17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Prior to 1970,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환경운동은 1970년 이전에 비교적 little attention, 관심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of publicity, 공론화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날에 A번에 on that, 보기를 보니까 A번은 없구나. B번, 그렇지만 이렇게 관심도 없고 공론화되지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은 하나의 recognized 하면 주목받아야 할 한 힘처럼 1970년 4월 22일 날짜로 그렇게 주목되어지게 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지구의 날, 지금까지 미국에서 경축되어지고 있는 그날. B번이 A번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니까 BA가 아니고 AB라고 되어 있는 거 당장 버려. 4번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The first Earth Day. 그 최초의 지구의 날은 또한 credited, 인정받았습니다. Setting into motion, 추진하는 쪽으로 The Movement 운동을 환경의 입법과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법안,
그리고 Clean Water and Clean Air Act. 자,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의 법안에 그런 예와 같은 환경적 법안에 대한 그런 무브먼트 운동을 set into motion 그러면 추진한다는 거죠. 추진하는 쪽으로 최초의 지구의 날이 공인되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문장 다음에 C번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B번이죠. 당연히.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번에 also가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B, C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B, A의 개념이 되어야 되고, B, C의 개념이 되어야 되니까, 2번과 3번 중에 들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A번을 보시면, 거기에 함께 모여서 축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과거의 사실이고, B번 같은 경우는, B번 같은 경우는, B번이 아니라 C번 같은 경우는 또한 그 최초의 지구의 날이 이러한 체계적인 법률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인이 인정되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be credited with는 뭐뭐로 공인 받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번이 가장 늦게 나와야 되겠네. 2번이 정답이 된다. 18번. 글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는 첫 번째 문장 있고 마지막 문장 읽어서 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rom air pollution to deforestation. Deforestation 하면 산림 체벌이죠. 산림을 마구마구 베어버리는 거. 벌채. 공기 오염으로부터 산림 벌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환경은 is in rough shape.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다. 자, 이제 그 지역 전역에 걸쳐서 사람들은 얼마나 day to day choices, 하루의 오늘 하루라는 선택 사항들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18번의 앞에 부분이 어떠한 근심 걱정을 자아내는 문장이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Whether you are recycling paper or saving water. 당신이 종이를 재활용하고 있든지 또는 물을 절약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런 것은 곧 it is that, 대디아와 같은 이러한 요즘의 일상적인 행동이다. 즉, will go a long way. go a long way 그러면 큰 기여하다. 크게 기여하다. in helping to heal the earth. 지구를 치유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일상적인 행동이다. 즉, 뒤에 뭐냐?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테니까. 1번. 환경 보호 활동에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뭔가 하자는 거지, 이유보다.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국제적 협력은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재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진짜 해야 되는, 그죠?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음식 쓰레기도 최대한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그런 4번이 정답. 자, 19번 보겠습니다. 아스프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스프리 뭡니까? 물술이라고 해서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에 보면 좀 뭉툭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달려있고 물수리처럼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수송기 아시죠? 이런 게 여기 원통에 이렇게 둥그런 게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수직 상승, 그 다음에 수평 상승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엔진을 RA로 달아서. 자, 이게 아스프리인데 물수리는 주로 거의 해양 환경에서 발견되어지지만 강과 호수도 역시 그러한 적절한 서식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환경, 호수, 강 다 살죠. 물수리는 똑같은 둥지를 매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매년마다 같은 둥지. 그러니까 한번 거기 둥지를 틀면, 그죠?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 거기에 한번 틀면 거기 잘 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거의 exclusively on fish, 그러면 배타적으로
물고기로 살아간다는 거니까 거의 물고기를 먹는데요. 그들은 때때로 주로 물고기를 먹고 그들은 때때로 죽은 물고기와 작은 포유동물도 먹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충분한 고기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주하는 동안에 궁여지책으로 없으면 먹어야죠. 뭐 덩치는 큰 것들이 살아야 되니까. 자, breeding pairs usually form a lifelong bond. 자,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면서 먹이를 breeding pairs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은 통상적으로 평생의 결속력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쌍을 이루어서 웬만하면 헤어지지 않고 인간들이 배워야 돼 진짜. 자, 그래서 순놈과 암놈은 둘 다 알을 낳는 성향이 있으며 비록 암놈이 그 인큐베이션 부화의 대부분을 하는 할지라도 암순놈이 동시에 알을 돌보는 성향이 있으며 일단 그 알이 나아지게 되면 암놈은 평생 그저 사냥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순놈이 주로 모든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주로 이제 순놈이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쌍들은 고독한 둥지를 지키는 성향이 있어요. 즉 다른 둥지로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둘이 똘똘 뭉쳐 사는 거야. 저기랑 섞여서 소셜한 개념이 아니라 솔리터리하게 세퍼레이티드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한번 짝을 이루면 대체로 헤어지지 않는다. 20번 빗줄 친 아이로 의인화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주 어떠한 문자나 어떠한 편지나 보고서를 초안 작성할 때 당신은 쓰레기통을 그죠? 리젝트 페이퍼로 그죠? 버려진 종이로 채워보았는가? 얼마나 자주 당신은 선을 크로스 아웃 그죠? 선을 그어서 버리거나 또는 채워보려고 노력해봤는가? 첨가적인 커멘트를 그 페이지의 사이드 면에서 나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당신이 단순화하도록 그러한 인물을 쓰는 인물을 편집하는 인물을 프린팅하는 인물을 문서에 대해서 그게 뭐야? 문서를 간단하게 쓰고 편집하고 그리고 프린팅할 수 있게 하는 건 뭐야? 그죠? 워드 프로세서죠? 2번이 정답. 1번에 그죠? 검색 엔진. 3번에 복사기. 4번에 그죠? 전자 이레이저. 일렉트로닉 하면 전자지우개. 답은 2번이 정답. 자, 마지막으로 보더라도 I can also check and correct spelling. 나는 스펠링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check grammar 문법도 조정해 줄 수 있고 동의어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word process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회 풀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제 사회 정도 풀었으면 시간을 장장 적어도 제가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풀어도 적어도 30분 조금 남짓 오바됐는데 이제 마지막은 최대한 더 줄여서 여러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대망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